이번 시간에는 두합 발라드 연습곡 친구야를 강의하겠습니다. 순서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46마디까지 연주한 다음 달세뇨 알코다가 나오니까 세뇨가 있는 19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쭉 연주를 하다가 투 코다가 있는 44마디까지 연주한 다음 코다가 있는 47마디로 건너뛰고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이 곡에 나오는 주법을 보겠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두합 발라드 주법입니다. 12비트 주법이죠. 한 마디에 12번을 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스트로크와 열 번째 스트로크는 액센트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박자의 첫 번째 스트로크와 네 번째 박자의 첫 번째 스트로크에 해당하죠.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둘, 둘, 셋에 처음에 나오는 둘과 넷, 둘, 셋에 처음에 나오는 넷을 약간 강하게 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곡에 나오는 코드들을 보겠습니다. C샵 디미니시 7 코드입니다. 6번 줄과 5번 줄은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손가락이 4번 줄을 누른 상태에서 5번 줄을 살짝 건드려주면 5번 줄을 치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겠죠? 엄지손가락으로는 6번 줄을 살짝 뮤트시켜줍니다. 그럼 6번 줄과 5번 줄은 약간 이런 소리가 납니다. 왼손으로 줄을 뮤트시켰다고 하더라도 오른손에서는 가급적 네 줄만 칠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샵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입니다. 자, 조금 전에 배웠던 C샵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에서 기타의 머리 방향으로 한 프렛을 이동하면 F샵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가 됩니다. 다음은 D샵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입니다. 자, D샵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는 F샵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와 똑같습니다. 코드에서 보듯이 근음의 위치만 다를 뿐 실제로는 코드 누르는 위치는 같습니다. 다음은 C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입니다. C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도 앞에서 배운 F샵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와 D샵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와 근음의 위치만 다르고 코드 모양은 같습니다. 다음은 G/D 코드, G 베이스 D 코드입니다. G 코드를 누른 모양에서 3번 손가락과 4번 손가락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손에서는 가급적 네 줄만 칠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D7 서스포 코드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D7 코드에서 3번 손가락을 떼고 4번 손가락을 1번 줄 3프렛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은 6번 줄을 뮤트시켜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 곡에서 코드 체인지가 어려운 부분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드 체인지가 까다로운 부분을 보겠습니다. C샵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에서 G 베이스 D 코드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C샵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에서 G 베이스 D 코드로 갈 때는 4번 손가락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손가락만 떼면 되겠습니다. C샵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 G 베이스 D 코드. 다음은 A 마이너 코드에서 F샵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A 마이너 코드에서 3번 손가락은 그대로 두고 2번 손가락과 1번 손가락만 떼줍니다. 이
이 상태에서 F#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A 마이너 코드 2번 1번 떼고 F#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 다음은 C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에서 A 마이너 코드로 바뀌는 겁니다. C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죠. 여기에서 3번 손가락만 그대로 두고 나머지 손가락을 뗀 다음 A 마이너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C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 A 마이너 코드 C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 A 마이너 코드. 다음은 A 마이너 코드에서 D 샵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A 마이너 코드에서 2번 1번 손가락을 떼고 D 샵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 A 마이너 코드 D 샵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 다음은 D 샵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에서 D 서스포 코드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D샵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에서 1, 2, 3번 손가락을 뗀 다음 4번 손가락을 3프렛으로 미끄러뜨립니다. 이때는 누른 상태에서 미끄러뜨리면 손가락이 너무 아프니까 손가락에 힘을 뺀 상태로 미끄러져야 됩니다. 1, 2, 3번 손가락 떼고 4번 손가락 미끄러지면서 D7 서스포 코드. 다시 D샵 디미니시 세븐스 코드 D7 서스퍼 코드. 다음은 D7 서스퍼 코드에서 D7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D7 서스퍼 코드에서 4번 손가락을 떼고 3번 손가락을 1번 줄 E프렛으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D7 서스퍼 코드, D7 코드. 이 연습을 사전에 충분히 하신 다음에 곡 연습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 노래에서 기본 주법과 다르게 연주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18번째 마디입니다. 세 번째 박자에서 이분음표로 풀어주는 경우가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넷. 34마디도 세 번째 박자에서는 이분음표로 연주합니다. D7 서스퍼 코드와 D7 코드로 바뀌죠. 46마디입니다. 여기도 세 번째 박자에서 이분음표로 연주합니다. 47, 48마디입니다. 47마디에 세 번째 박자부터 리타르 단도가 있습니다. 점점 느리게 연주하라는 뜻이죠. 멜로디를 잘 듣고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47마디 세 번째 박자와 48마디 세 번째 박자에서는 이분음표 연주가 있습니다. 마지막 48마디 세 번째 박자의 이분음표는 아르페지안도로 스트로크를 하면 되겠습니다.